World class. K-Doll. Yeah. World class K-Doll. 자, 먼저 우리 인사할까요? 네. 둘, 셋. 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시킬 넘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킬 넘버의 메인 보컬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킬 넘버의 메인 댄서 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킬 넘버의 막내 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킬 넘버 스탐입니다. 어머머. 안녕하세요, 핑크 공주 지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아예요. 자, 여러분. 네. 저번에랑 너무 다른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아, 멋지죠, 멋지죠. 신곡이 나왔군. 네. 신곡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중 취탄. 예. 취탄요. 아주 아주 충격적인 트래픽과 아주 강렬한 브라스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는 파워풀한 댄스곡입니다. 와. 저번이랑 뭔가 컨셉적인 면에서 완전 바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불토는 저희가 네. 레트로 장인이라는 수식어답게 정말 네. 밝은 에너지를 뿜뿜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돌아온 둠치타는 시크하고 강렬한 그런 에너지를 뿜뿜하는 곡입니다. 포인트 한 번만 하나 우리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 둠치타 둠치타!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제 게임을 할 건데 네. 이게 벌칙이랑 1등한테는 선물이 있어요. 일단 뭐부터 말할까요? 1등부터요. 1등부터? 네. 1등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을 치킨 이거 개인전입니다, 여러분. 개인전. 아~ 단체전 아닙니다. 네. 그리고 벌칙은 밖에 나가서 아 일단 못하겠어요. 혼자서 혼자서 우리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아, 나 도대체 뭐 시킬 넘버입니다. 그런 거 해야 된다. 아. 알겠죠? 그럼 열심히 해야겠죠? 네, 잘해야겠다. 시작해볼까요? 네. 네. 자, 지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시크릿 넘버를 좋아하는 걸까요? 다양한 매력이고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 무대와 밖에 반전 매력. 네, 스케줄 없을 때 뭐 하세요, 레아 씨? 저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못해서 되게 무서웠는데 지금 한국어 너무 잘해서 마치 집 같습니다. 뮤비 촬영 TMI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TMI요? 네. 뮤직비디오요? 네. 뮤직비디오. 되게 샹들리에가 생각보다 안 높아서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폐병원이었는데 거기가 불도 안 켜지고 너무 추운데 히터도 없고 화장실 너무 멀었어요. 아, 멀었어요. 정확히 뭐야? 이따 점심에 뭐 드실 거예요? 이따 점심에요? 네. 이따 점심에는 치킨을 제가 받을 수 있다면 치킨을 먹겠죠? 좋아요, 좋아요. 예전처럼 연기 연습을 하시나요? 드라마 데뷔 언제 하세요, 레아 씨? 드라마 연습이요? 드라마 데뷔 언제 하세요? 드라마 데뷔는 불러주시면 언제든 할 수 있죠. 네. 인도네시아의 인기곡을 커버를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인도네시아어로요? 네. 그거는 디타한테 배워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디타 씨한테 배우길 바랍니다. 네. 자, 산수 들어갑니다. 16 나누기 4는? 16 나누기 4, 12. 응? 나누기가 마이너스 아니야? 다시 처음부터 나누기 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나누기가 마이너스. 나누기가 반이야? 4잖아, 그러면. 네, 다시 세실게요. 처음부터 다시 세시면 돼요. 시크릿 패밀리에서 연기를 해보신 소감은? 시크릿 패밀리에서 연기를 해보신 소감이요? 네. 나는 소질이 있구나. 네, 지금 이거 가장 중요해요, 레아 씨. 지금 각자의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을 라키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각자 원하는 메시지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각자의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힘든 라키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라키들 힘들겠지만 저희도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행복한 일을 찾으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 둠치타 들면서 둠치하면서 행복하게 매일매일 지내봅시다. 와우. 자, 끝입니다, 질문은. 21만이었어요. 21만 7,100원.
시크릿 넘버의 야망이 궁금해요. 앞으로 5년 후 시크릿 넘버의 어떤 모습일까요? 1. 아줌마. 아줌마. 아랍 국가 가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인도네시아를 간다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은? 발리. 오른쪽 옆에 있는 멤버의 신발 사이즈는? 245. 틀렸는데? 틀리면 다시요? 다시 처음부터. 만약 시크릿 넘버가 아니었다면 어떤 그룹이면 불리고 싶은지? 트리플 원. 중남미 팬들에 대한 이미지는? 비엔! 춤출 때 컴백 때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 춤! 탐나는 다른 멤버 마트가 있다면? 기분은 평화! 89? 89? 곱하기 8 곱하기 9 72. 오, 외국어 공부를 위한 콘텐츠 할 생각 없나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너무 많아요. 다 쓴 것 같아. 네, 됐습니다. 근데 아예 안 썼어요. 나왔어. 그냥 진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분리났어. 여기 분리하는 은행이 아니고 정리하셨어요. 아, 16만 천 원. 1. 아직도 한국 전통 춤 연습을 하나요? 네, 저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무용 전공으로. 잠깐만, 나 이 안무 외우는데 걸린 시간은? 이거요? 이거 한 달? 3. 숙소에서 가장 시끄러운 멤버는? 진이 언니. 4. 지금 신은 신발의 색깔은? 검정색. 스페인어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는 거 아무거나. 스페인어요? 스페인어 아는 거 없는데요? 없으면 처음 다시. 달라. 처음부터. 자, 28 플러스 15는? 43. 오. 팬들에게 웃게 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애교 부리기. 뮤비 촬영하면서 감동받았던 순간은? 맞다. 커피차를 락키들이 보내줬어요. 그때 진짜 완전 감동이었어요. 둠치타를 처음 들었을 때 본인의 리액션은 어땠나요? 둠치타를 처음 들었을 때 와 진짜 중독성 있고 너무 멋있다. 우비 진짜 잘할 것 같다. 였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컴백 목표는요? 컴백 목표요? 저희의 처음 보는 새로운 모습을 락키들에게 보여드려서 반하게 만들기! 얼마입니까? 진짜 하나도 못 쓰는데. 하나, 15만 5,500원. 자, 다음. 자, 인도네시아에서 콘서트를 할 예정이 있나요? 유튜브에 브이로그도 올리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은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패밀리에서 연기를 해본 소감은? 예? 시크릿 패밀리에서 다 이쪽 개 예? 시크릿 패밀리에서 연기를 해본 소감은? 저 연기 정말 잘 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반려동물로 키우고 싶은 혹은 키웠던 동물은? 저 기니피그 네 마리 키웠었어요. 한국, 미국 빼고 콘서트를 해보고 싶은 국가 세 개만 말하기. 한 번만 다시 말씀해주세요. 다시 좀 더. 다시. 한국, 미국 빼고 콘서트를 해보고 싶은 국가 세 개만 말하기. 다시 좀 더. 한국, 미국 빼고 콘서트를 해보고 싶은 국가 세 개만 말하기. 한국, 미국 빼고. 우선 우리 디타 언니의 고향인 인도네시아도 너무너무 가고 싶고요. 우리 레아 언니의 고향인 일본도 정말 정말 가고 싶습니다. 전 2000. 세 개요, 세 개. 또 하나! 다시 한 번 더! 저 유럽, 유럽이요. 유럽이요? 유럽이요. 파리! 네네. 멤버들과 함께한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저희 추억... 또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시크릿 넘버 2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파티도 하고 브이앱도 하고 락키들과 소통을 했는데 그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락키들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랍 에미리트의 수도는? 제가 가방 끈이 짧습니다. 죄송해요. 저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젤리. 다른 멤버가 웃겼던 순간은? 저 진이 언니와 민지 언니가 항상 저를 행복하게 해줘서 항상 웃는 것 같습니다. 나는? 레아 언니도 모두가 저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언니들 사랑해요. 곱셈 59? 45. 근데? 마지막입니다. 처음으로 OST를 부른 소감? 저 앞으로도 노래 열심히 연습하겠고요. 저희 시크릿 넘버 앞으로 OST 많이 많이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가님들 사랑합니다. 정답은? 3, 2, 여기 보지도 못했는데? 1. 일단 말했어요. 아무거나 느낌상. 8,
85,000원. 완전 미스야. 8만원 여기 있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크릿 넘버 노래 중 최애곡은? 까데뿡. 두 번째 이번 컨셉과 제일 찰떡인 멤버는? 지니. 7, 8? 7 times 8. 56. 정답, 정답. 요즘 꽂힌 음식은? 치킨.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은? 떡볶이요. 가장 애교가 많고 사랑스러운 멤버는? 수남이. 가태푼 노래에서 디타 파트 듣고 싶어요. 별에 따라 타오르는 밤. 뮤비에 나온 전기톱을 공식 응원봉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 전기톱을 공식 응원봉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전기톱을? 너무 무거워요. 놀라네, 여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긴장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랜덤 댄스를 자주 추시나요? 자신 있는 안무 동작 보여주세요. 네, 끝났습니다. 자, 하나, 둘, 셋! 19만 7천 7,700원. 민지, 시작! 시크릿 넘버 멤버가 아니었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뭔가 노래를 그래도 열심히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아니면 가수가 있나요? 아리아나 그란데 선배님이요. 나 똑같네. 시크릿 넘버를 위한 작곡할 계획 있나요? 완전 있어요. 작곡해놓은 곡도 많습니다. 와우. 멤버들과 함께 하면서 현타 온 순간은? 현타 온 순간이요? 멤버들과요? 가끔 멤버들이 이상한 춤을 보여줄 때 살짝 부끄러워요. 어떤 춤이죠? 알잖아요. 뭐요? 보여주세요. 이런 거 하시고. 트월킹. 앨범 프로모션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무래도 대면 팬싸가 기대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멤버 지니 휴대폰 케이스 색깔은? 언니 이번에 바꿔가지고 고양이로 알고 있는데. 색깔? 흰색이요. 아니에요. 맞지 않아? 아니야, 베이지색이야. 어? 베이지색이야. 베이지라고 하시지. 컨셉부터 찍을 때 웃겼던 네? 순간은? 저희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찍을 때 웃기진 않았는데 그 일렬 맞추는 게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11 이거 뭐야? 곱하기 11. 11 곱하기 11이요? 121. 마지막이에요. 가장 쉽게 화를 내는 멤버는? 화요? 우리 멤버들은 화를 안 내요, 진짜. 맞아. 진짜 화를 안 내요. 화를 진짜 안 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3, 그러면 2, 1, 1, 고! 진짜 모르겠다. 15만 3천원? 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너무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자, 1등. 긴장이 없다. 1등 가겠습니다. 1등 가요? 혹시 몰라. 1등 가요? 내가 어둥인지 몰랐어. 잠깐만. 이거 이따 클로즈업 들어가니까 잠깐만. 오케이. 날 수도 있어. 오케이. 날 수도 있지. 자, 갑니다. 네. 디타! 예! 얼마 차요? 900원. 우와! 대박. 언니 진짜 잘한다. 그리고 안타깝게 저 얼마나 차이나요? 53,400원. 주식 그만하실게요. 6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웃겨. 그러면 이제 디타 언니 상품권 받을까?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축하드려요. 원샷 가요. 워킹 워킹다. 워킹 벌칙이 남아있는 주까지. 뭐예요, 벌칙?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멀티가 안 된다 봐요. 그것도 뭐 그것도 밖으로 나가서 이따가 집중 좀 해주실게요. 우리를 홍보해야 돼요. 혼자서 맞아요, 혼자서 홍보하고 나가야 돼. 홍보하러. 근데 유이랑 저희 팀 내에 MBTI 2여가지고 맞아 맞아 아마 홍보 잘할 수 있어요. 저 할 수 있어. 제일 할 수 있는 멤버. 저는 꼴등을 안 할게요. 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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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해요. 오늘 이렇게 너무 재밌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세에 계신 라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웃음을 주면서 라키들도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넘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영구 대박 대박